전에는 이제 건설 쪽에서 한 10년간 일했었어요. 건설 현장에서. 지금 근데 예, 시장 대성지가 지금 와 이거 옴짝 달성 못합니다. 차도 이 금발 가까이를 못 대요. 저는 유튜브 보고 들어왔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화면으로는 사람들 이제 쉽게 일하고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뭐 굳이 할만하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 아차 싶으셨나요? 조금은 아마 하루 만에 멘탈 나가실 거예요. 우리 같은 캠프에서도 저는 약간 좀 적게 보는 것 같은데 그 평균적으로는 한 아빠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? 아,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저 울산 일캠프에서 서포터하고 있는 고두현이라고 합니다. 요즘 너무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드시겠어요.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날씨 때문에. 근데 뭐 그래도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 일을. 전에는 이제 건설 쪽에서 한 10년간 일했었어요. 건설 현장에서. 근데 거기서 이제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뭐 사람 관리니 이제 거래처 뭐 이런데 현장 관리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어서 한 10년? 11년 정도 일하고 나서 그만두게 됐죠. 근데 그래도 네. 큐플렉스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아예 없진 않죠.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하기 나름이 달린 것 같아요. 뭐 본인 뭐 생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다 틀릴 수가 있고. 근데 모르겠어요. 제가 다른 일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많이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다. 결론적으로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근데 예, 시장 대성지가 지금 와 이거 여기가 장날에는 들어오질 못해요 차는 아예 그러니까요. 예 배송하기 힘들다는 네.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악명 높은 곳이거든요 이 시장이. 맞습니다. 장날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예 네, 안녕하세요. 벌써 왔어요? 네? 네 좀 빨리 왔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근데 절대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뛰어다닌다고 해서 일이 그렇게 뭐 시간 단축은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다니진 않습니다. 뭐 한 달 정도 뭐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직업으로 오래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뛰어다니면 안 돼요. 시간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저도 초반에는 좀 뛰어다니긴 했었는데 크게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와 진짜 장날에는 헬이겠어요. 여기는 옴짝달싹 못합니다. 차도 이 금발 가까이를 못 대요. 조금 떨어져 된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됩니다. 좀 짐이 좀 많죠? 짐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네. 짐이 커 보이는데요? 좀 큰 짐이 많습니다. 이쪽 구역이 아무래도 일명 똥집이라고 하죠. 그런 게 은근히 있어요. 네 이런 차 이런다니까요. 이게 간혹가다 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. 저도 이거를 할 마음은 솔직히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 HR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. 저는 유튜브 보고 들어왔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그 유튜브 보고 딱 들어오셨을 때 네. 아 아뿔싸 싶으셨나요? 아니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제 생각 유튜브 보고서 아 요런 게 있겠구나 요렇게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고서 의심은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뭐 똑같던데 유튜브하고 유튜브에 나온 내용하고 아, 예, 크게 다를 거 없고 뭐 아뿔싸 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. 실제로 해보는 것보다는 좀 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화면으로는 사람들 이제 쉽게 일하고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뭐 굳이 할만하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 아차 싶으셨나요? 조금은 소가
뽑았다 이런 생각도 아니 전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.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아 솔직히 얘기해? 아니요 진짜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.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요. 몸쪽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네. 시장 배송이라더니 별로 분명히 영상은 또 안 힘들어 보일 거거든요. 아 그럴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저도 화면상으로 봤을 때 유튜브 이렇게 비디오로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렇게 굳이 힘들 것 같지 않은데? 할만한데? 근데 막상 화면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하고 현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이게 네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영상이나 이제 보면은 저는 수입이 네네. 많은 분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. 찍으러 가서 물어보면 그 정도의 수입이거든요. 아, 예. 저희 네. 촬영하기로 한 것도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캠프 와서 그냥 갑자기 촬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. 예, 맞아요. 저도 갑자기, 예, 네. 느닷없이, 예.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는 약간 상위 1%만 찍는다. 잘하는 사람들만 찍는다.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저도 유튜브 항상 올라오면 보고 댓글도 좀 가끔씩 보고 하는데 그런 게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진짜 뭐 그만큼 보냐. 아,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상위 몇 프로 있는 사람들만 찍는 거 아니냐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5개월이에요. 5개월. 들어온 지 5개월 됐고. 그렇죠. 아예 이제 택배란 자체도 처음 해보는 입장이고. 근데 지금 현재 저는 뭐 말해야 돼요? 얼마 버는지. 아, 말씀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. 저는 근데 제가 버는 것 중에서는 우리 같은 캠프에서도 저는 약간 좀 적게 버는 것 같은데 그 평균적으로는 한 550에서 600 사이? 지금은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. 예. 그럼 거기서 또 나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도 이거 많이 봤어요. 많이 봤는데. 뭔지 아시죠? 예. 이거를 진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뭐 그래 뭐 개인 뭐 생각에 뭐 차이긴 한데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름값 빼고 뭐 빼고 뭐 밥값 빼고 뭐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금액을 말하진 않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뺀다 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 500 정도는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거 보면 약간 좀 답답하긴 해요. 뭐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했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고 왔던 사람이라서 아 진짜 저거 뭐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찍고 저렇게 하고 홍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근데 다 맞더라고요. 보여지는 그대로 그게 맞더라고요. 근데 막상 이거를 그래서 모르겠어요. 안 해보신 분들 화면만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막상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 좀 수입이 괜찮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만약에 이런 개통에서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만약 이런 거를 처음 해본다 아예 이런 거 자체를 처음 접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루 만에 멘탈 나가실 거예요. 시작부터 많이 했다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뭐 길도 모를 뿐더러 어플 보는 뭐 하다못해 뭐 자재를 야적하는 뭐 어떻게 또 어느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 뭐 어느 순서대로 돌아야 되는 거 이걸 다 파악하시려면 첫날부터 많은 물량 뭐 예를 들어서 뭐 300개 물량을 가신다?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루 이틀 만에 못하신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힘듭니다. 올리는 땐 긴장해서 하나를 놓쳤네요. 평소에는 이런 실수 안 하시는데? 그렇죠.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5배송 일한 지 며칠 안 됐을 텐데 와 갑자기 이제 한 번 사람이 멘탈 무너지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듯이 그거를 제가 어느 집에 배송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. 결국에는 뭐 제가 사비로 뭐 나중에야 뭐 이렇게 됐지만 근데 우리 팀장이 저를 좀 케어를 많이 해줬어요. 잊어버리라 그거 자꾸 마음에 담아두면 일 못한다 더 지장 생긴다 그래서 아 그래 잊어버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잊어버려 좋은 경험 삼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괜찮던데요. 좀 금액이 큰 걸 조금 잊어버린 바람에 얼마짜리였나요? 한 집에 세 개를 잊어버렸어요. 근데 한 건이 11만 얼마짜리였어요. 멘탈이 나갔죠 저도 그때 약간. 자고로 이거 하려면 힘도 좀 있어야 돼요. 나 근데 여자분들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, 솔직히. 2024년에 2년 차별 발언. 아,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아빠. 네? 아빠? 아빠 아니고 오빠. 오빠. 아빠 아니고 오빠. 왜 나들이요? 오빠예요 오빠. 아빠 아니에요. 네. 시골은 이런 게 재밌어요. 도시에 살다가 시골 오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. 아니. 네. 울산도 광역시인데 지금 지역 비하 발언.
유튜브 보면 다른 캠프들도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제 뭐 다른 캠프분들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다른 회사분들도 당연히 좋겠죠. 근데 저희 HR 같은 경우는 이거 홍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요. 너무 분위기가 진짜 가족 같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줄라 하고 뭐 하나라도 도와줄라 하고 말이라도 도와줄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만나면 다들 웃으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아 힘들다 뭐하다 인상 쓴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쉬는 것도 뭐 보니까 요새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어요. 근데 HR에서는 지금 주 5일을 하게끔 좀 유도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한 것 같아요. 지금 주 5일 하고 계신가요? 저희는 약간 격주식으로 하고 로테이션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 또 지나갈 뻔했다. 안녕하세요. 선풍기.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저희는 3일을 쉴 수 있어요. 뭐 휴무가 걱정이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아 이거 하면 일을 못 쉰다 뭐 1년 365일 일해야 된다. 저희 이번에 그 휴가도 6일 쉬게끔 돼 있어요. 팀장님이 그렇게 일정을 조율해 주셨어요. 다른 회사분들이 엄청 부러워요 그거 갖고.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. 혼자서 일하면 그냥 뭐 일만 하기 바쁜데 올리님 오셔갖고서는 옆에서 말똥고자 주시니까 엄청 재밌는데요. 느리게 지금 일은 진행되고 있지만 좋네요. 아 다행입니다. 그러면 6일 동안 쉬게 되시면 네. 뭐 하실 건가요? 제가 지금 주말 부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영천에 있고 저는 이제 울산에 여기 있습니다. 뭐 같이 이제 휴가 가야죠. 또 물놀이 하러 가야죠. 와 아직도 많이 남았네. 한참 걸렸는데. 어 취소권입니다. 지금 취소됐어요. 지금 갖고 가는 도중에? 네. 딱 배송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뜨는 거. 근데 우리 왜 탔죠? 바로 옆에 또 있는데. 정신 없네요. 저희 원래 일 안 이러는데. 저는 여기서부터 후진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네. 뷰가 되게 이쁜 것 같거든요. 아 뷰요? 네, 여기 가운데 한번 서 보실 수 있어요? 아니 괜찮아요. 네? 아니 무슨 이런 거를 일하는 걸 사진 찍습니까? 자, 하나 둘 셋 쭉 더 들어가야 돼요. 서 보시죠. 네 여기를요? 하나 둘 셋. 와 딱 시골 풍경. 이런 이제 자연의 이거 뭐지 시골의 향기 이런 냄새 나고 이런 거를 힐링해야죠. 근데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. 아유 바쁘게 지금 뛰어다니는 현찬을 파네 무슨 어 이런 걸 보겠냐.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저도 네. 욕 많이 먹. 바쁜 사람 잡아다가 계속 막 사진 찍고 말 시키고. 참고로 지금 한 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. 평상시보다 올리님 때문에. 나 가야겠다 이제. 제발 좀 빨리 좀 가세요. 농담이고요. 아,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유쾌하고. 아, 그런가요? 네, 오늘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거 꼭 그렇다고 HR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제가 봤을 때는 HR 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. 보고 계시나요, 대표님? 오늘 수고하셨습니다, 올리님. 네, 감사합니다. 제 네.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. 네, 아, 그래요? 많이 죄송해야 될 겁니다. 같이 캠프에 계신 분들도 아시는데 저희는 좀 오래됐지만 신혼이에요. 신혼. 저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. 같이 있고 싶고 옆에서 같이 좀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. 좀 보시다시피 말이 제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좀 말 좀 남자가 좀 얌전히 좀 해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 사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보시죠. 그런 거 해야 돼요. 그거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거 못하게 했어요. 답답스러워서. 해주시죠. 요새 날씨 많이 더운데 당신도 일하느라 고생하고 있고 우리 뭐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 거지만 열심히 서로 할 일 해가면서 주말에 애틋하게 한 번씩 보고 그러면 얼마나 애틋해. 좋고 아무튼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도 쭉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삽시다. 고마워요.